안녕하세요. 피부 트래블러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는 피부 트래블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 벤자민 의원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더욱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자 파스텔 휴먼 피부과에서 벤자민 의원 신사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병원 이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지난 병원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사람 사이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병원에서 사람이 너무 많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항상 너무 가까운 느낌인 거예요. 피부과 오면 마취크림 바르고 3, 4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새 갈수록 프라이버시나 자기만의 공간이 중요해서 저희 병원을 와주시는 분들이 좀 충분한 공간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1인실을 좀 많이 마련을 했고요. 1인실을 많이 마련을 해서 한 명씩 자기만의 충분한 공간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일 신경을 썼습니다. 또 하나, 기기는 사실 성동구에 있을 때는 기기 욕심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죠. 항상 그 욕구를 자제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되게 더 넓어지니까 좀 아끼지 않고 더욱더 많이 사자 해서 오자마자 뭐 이것저것 몇 개를 샀습니다. 먼저 근데 왜 병원 이름이 하필 벤자민이에요? 이름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는 뭐가 좋다, 누구는 뭐가 좋다, 다들 아이디어가 넘쳤는데 벤자민이라고 한 거는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그 영화에서 착안을 해서 그 영화를 보면 점점 어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피부과에 많은 항노화 시술이 그 본인의 자연스러운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모습이 가장 이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피부 또한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벤자민 의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 인테리어도 너무 좋은데 혹시 이것도 약간 영화의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요구했던 그러한 컨셉은 있었죠. 뭔가 시간을 되돌리는 그러한 벤자민의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엄청 깔끔하면 좋겠다. 약간 병원은 보통 따뜻하고 되게 베이지색으로 이런 컨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약간 베이지보다는 더 깔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블랙앤화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 가장 만족하는 포인트는 입구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깨달았는데 제가 디스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삼성역 가보면 코엑스에 이거 그 엄청 큰 화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마음이 좋거든요. LED를 제작해서 만든 판넬인데 화면을 제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맨날 보고 있더라고. 뭘 오늘은 뭘 틀지? 막 하면서 제 병원에 약간 이걸 해놓으니까 아 이게 되게 재밌고 디스플레이 사실은 이게 만들어 놓은 취지는 뭔가 포토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셀카 찍고 그 옆에 거울도 있으니까 같이 좀 찍으라고 해놓은 건데 저는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 오늘 온 김에 톡포톡스 넣고 가면 안 되네. 아, 저희는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 제가 20대로 20대 초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런가요? 저희 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입니다. 현재는 피부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병원이고 피부과 전문의의 숫자는 전체 의사의 2%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의 1대1 상담입니다. 보통 요새 항노화 시술, 미용 시술 하는 병원 중에 실장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보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적절한 치료를 못하거나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의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거나 그러한 쪽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으로 저희는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입니다. 피부과 시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권하면 정말 이제 어떻게 되면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딱 필요한 시술, 가장 적합한 시술 그러한 것들만 권하고 최적의 치료를 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이전한 저희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피부 트래블러를 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병원 소개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이전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병원 소개였지만 피부 트래블러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시면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피부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